네, 지방 의원들은 식견을 넓히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해외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그렇지만 외유성이다, 또 세금 낭비다라는 비판 역시 매년 도돌이표처럼 반복됩니다. 그럼 이 논란을 줄일 대안은 없을까요? BTV 뉴스에서 마련한 지방 의원 해외 연수 실태.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연수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김민재 기자입니다.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직후 결과 보고서만 내면 끝입니다. 이마저도 기행문 수준이다. 각 기관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을 짜깁기한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비판을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실 있는 해외 연수가 되려면 현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 연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. 생태 환경이 필요하다, 그 지역에. 그러면 이제 생태 환경적인 정책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.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. 그러면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그 지자체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또 조례 위반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 편성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주민들하고 공유하면 좋겠죠. 경남 진주시 의회는 지난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. 지난해 말 이탈리아를 다녀온 이후 무엇을 보고 왔고 어떤 부분을 정책에 반영시킬지 시민들에게 직접 연수의 성과를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. 물론 준비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타 도시의 지방의회 해외 연수와 비교하면 거의 최초의 사례로 진일보한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어떤 거뭘 보고 왔고 뭘 배워 왔고 뭘 느끼고 왔는지, 그래서 여러 가지 진주시와 비교하고 또 대안도 제안하는 정책도 제안하는 이런 것들과를 시민들께 보고함으로 해서 어떤 연수였는지를 시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 할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. 그 선진 수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누군가는 바뀌어야 되고. 진주시 의회는 해외 연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연수 주제를 정할 상임위별 사전 토의와 연수 목적을 분명하게 할 주제별 전문가 초청 심화 학습 등 5단계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. 현재 지방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려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직접 연수를 떠나는 의원도 대다수 의회의 경우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심사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의원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렇게 의원의 입김을 노골적으로 정면에서 무시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뭐 굉장히 깐깐한 사람들로만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위원들도 의장이 추천하잖아요. 다 똑같은 마음으로 심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원의 입김과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. 또한 4년 임기 동안 매년 가는 해외 연수의 횟수를 한두 번으로 줄이자는 처방이 나오기도 합니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해외 연수 출장의 필요성과 시기 적절성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. 지방 의원들에게는 1년에 3,400만 원 정도의 해외 연수 예산이 책정됩니다.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또 인정을 받는 해외 연수가 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.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.